난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이, 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단독 인터뷰에서. 입만 열면 김명수. 거짓말. 김명수. 김명수. 야, 김명수는요, 김명수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법복 입은 정치꾼. 법복 입은 정치꾼. 그러니까. 법복은 입고 있지만. 정치 신 정치꾼이죠.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김명수 그 거짓말 한 거, 녹취록 놓은 거, 해명도 거짓말 기억 안 나는 거. 이거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제가 한 단어로 평가하면. 네, 뭐로? 문재인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야, 대법원장. 야, 이거 최악이다! 문재인스럽다. 야.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 답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야.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세 가지 있잖아. 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네. 첫째는요. 네. 무능한 정권, 무능 정권이죠. 네. 무능 정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만 열면 거짓말 정권이잖아. 거짓말 정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내로남불, 예. 아시타비. 아시타비. 내로남불 정권이잖아. 예. 이 세 가지로 김명수랑 보자고요. 예. 자, 첫째. 무능. 무능 정권. 김명수가요. 예. 원래는 이 대법원장 깜냥이 안 돼요. 그래. 깜냥이 안 되는데. 근데 왜 했냐? 그거는 이제 그 우리법연구회 있잖아. 국제인권법연구회 후신이거든요. 예.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바뀌잖아. 그거 좌파다. 거기 초대 회장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춘천 지방 법원장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이 발탁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능력이나 깜냥이 안 되는 무능 정권의 무능 대법원장이죠. 예. 이게 첫째 맞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거짓말 정권. 거짓말 정권. 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미. 야, 근데 저는요. 뭐 가정스러운 게 그 임성근 판사하고 면담해서 처음에 탄핵의 탄자도 없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임성근 판사가 녹취를 공개하니까, 예. 거기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넣었잖아요. 예.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저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수리 안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 듣느냐? 국회는 뭐 민주당에서 무슨 말 듣느냐? 그렇지, 그거지. 더 나가면 이게 청와대에서 무슨 말 듣느냐? 그거야.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녹취에서 거짓말을 넣었잖아. 근데 저는 해명이 더 심한 거짓말로 봐요. 예, 그러니까, 야 해명이요. 뭐? 자기는 뭐 이게 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 죄송하다 이랬잖아. 근데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지난해 5월 22일. 네. 몇 달 됐어요? 아니 5월 22일이면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탄핵이란 얘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 이게 문침해 이야기했잖아. 김침해지. 문침해. 그러니까. 다음 문침해 정권의 다음 김치네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그 43분 동안, 네. 대화했잖아요. 네. 43분 동안 이게 탄핵이 6번 말했어. 이게 기억 안 나면 이게 김치네지. 그렇잖아요. 43분 동안 탄핵을 6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6번이지만, 탄핵이란 단어 자체가 얼마나 엄중하고 이게 큰 일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아, 김치찌개 먹었는지 된장찌개 먹었는지 만나서 이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로 기억해? 그건 그러면 치매니까 거기 대법원장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치매인 사람이고 거기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죠. 결국은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무능 정권, 네. 거짓말 정권, 거짓말. 그다음에 내로남불, 위선 이런 정권이거든요. 네. 내로남불. 내로남불. 뭐 내로남불이라기보다 이제 그 위선적이고 후한무치한 게 네, 있잖아. 네. 뭐 내로남불 포함해서 네. 이 김명수가요 얼마나 이게 위선자냐면요.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딱 문재인이 지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관용차가 법원장 다 있죠. 네. 관용차 안 타고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게 동부터미널 내려가지고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초에 가. 에라이. 지하철 2호선 타고 생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생쇼 하다가. 네. 근데 나중에 대법원장 관사가 있잖아요. 네. 관사에 갔더니 예산 4억 7천을 전용했잖아요. 횡령. 예산 4억 7천을 전용해가지고 전부 대리석으로 처음에 다 이미 리모델링 다 끝난 걸 인테리어 자기가 이게 대리석으로 4억 7천에 그것도 전용해가 횡령이죠. 이걸로 이게 꾸미고요.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저거 자식도 이게 판사거든. 관사 재택가라고 손자하고 그러니까. 자식도 이 관사에 다 살게 했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이게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최고급 관사로 꾸민. 진짜 역겹다. 오바이스 나온다. 이런 이게 후한무치한 위선자 아닙니까. 아유. 김명수가. 아유. 따라서 저는
정말 이게 이번에 그 보면서 판사가 뭐예요? 판사라는 거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잡아내는 게 판사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판사 중에 우두머리가 대법원장인데 자기가 이게 그 거짓말을 이렇게 완전히 상습적으로 기억에 그런 적이 없다 딱 잡아댔다가 녹취록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데 그것도 다시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이런 사람이 과연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냐? 빨리 이게 하루라도 쫓아내니까 국민 보기에 물러나라. 아니. 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판사들이 나는 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우두머리가 이러면은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 판사들에게 지금요. 네. 그 검난처럼요. 판사들에게 판난. 지금 판단. 이게 막 움직이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그러게 조금 더 움직이면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이 와중에 네. 민주당 그 의원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에게 꼭 법만을 전도시기가 교묘하게 그 호도해가지고 국민 속이려는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전재수라고 있죠, 부산에. 재수 없네, 진짜. 전재수. 이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야, 임성근이 대법원장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그 녹음까지 하냐? 너는 이게 그 인성까지도 탄핵감이다. 인성까지 탄핵감. 왜 대법원장하고 대화 녹음하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방어하면. 사기꾼하고 대화할 때는요, 항상 녹음해줍니다. 녹음해야지, 그럼. 이 대표적인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 했어요? 문재인이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대화할 때 녹음기가 차야 된다. 김종인 한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는, 뭐, 사기꾼들하고, 보세요, 이게 녹음 없었으면, 김명수가 끝까지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 부장판사가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녹음 잘한 거야. 뭔 얘기야. 그래서, 네. 저는 이 그런 것들은 지역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보는 대법원장이 계속 거듭된 거짓말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본말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그 김명수를 보면서 우리 그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닐 고서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있거든요. 이분 청문할 때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소개해 주세요. 자, 첫째 가인 김병로. 이분이야말로 저는 김종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김종인. 이분은 독립운동 등이 많았지만, 정말 이게 그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급심 판결에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품고 전화를 직접 한 거예요. 네. 대법원장한테, 가인 김병로한테. 그랬더니 이게 김병로가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장이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억울하면 항소하시오.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법원장들이 역대 사법부 독립을 외풍을 막아오고,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이만큼이라도 버텼잖아. 그러니까. 근데 김명수는 어떠냐 말이야. 비겁하게 자기가 이게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할 것 같으니까 어리게 비겁하게 문재인하고 그 전날 부부 동반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저는 정치권 행사하면서 정치 눈치 보는 이래가 이게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을 지켰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명 비판한 거야. 그래서 출세한 거야 김명수는.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요러니까 됐지, 요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닐 고스치 대법관. 닐 고스치. 야, 이번 이 그 트럼프 때 임명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전임자가 스켈리아 대법관인데 후임자로 임명했거든. 그때 청문위원 한 명이 당신에게 트럼프가 임명해가 보수적인데 제대로 이게 너무 보수 판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했잖아. 그때 닐 고스치 대법관이 뭐랬냐? 나는 판사에 대한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인 리트머스 시험을 믿지 않는다. 그냥 판사가 있을 뿐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는 없다. 제대로 얘기해.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없어요. 근데 김명수, 너게 민주당 판사지. 너가 그게 국민의 판사야? 민주당 판사잖아요. 그렇지. 김명수가 이게 국민의 판사입니까? 아니, 문재인의 비서 같아.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법무비서관. 자기가 이게 민주당 탄핵 국회의원들 그 눈치 본다고. 그때 임성근 판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뭐 판결문에는 뭐 위헌적이라 나오지만 1심에 무죄가 되고요. 그때 그냥 그 상케이 신문에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말도 안 되게 뭐 세월호 일곱 시에 대한 정윤하고 미래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으니 네. 이걸 이게 잘 검토해서 허인지 한번 이게 판단해봐라. 이렇게 권유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따르지도 않았잖아. 판사가 이동근 부장 판사 안 따랐잖아. 네. 그래서 무죄 나왔잖아. 네. 근데 뭐, 왜 지랄들이야? 그래서 그때 노무현 탄핵 때 8.16가 뭡니까? 네. 노무현은 위헌 아닙니까? 노무현의 행위는 전부 위헌이었죠. 위헌이지. 그때 중대하지 않아가지고 탄핵 면했잖아. 네. 그럼 여기 임성근 판사도 뭐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이게 중대합니까? 결과도 그 잘못이기 명백한 거 아니잖아요. 결과도 안 나왔고. 예. 네. 네. 따라서 저는 이 김명수가 민주당의 하수인, 더 나아가면 이게 청와대 하수인, 더 나아가면 이게 문재인의 하수인 이래가게 되겠는가? 두 가지를 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문변의 변호사 김명수 해야 되겠네. 문변 변호사.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 참, 아유, 쪽팔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네. 저, 요 부분, 그, 거짓말쟁이 김명수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네. 이걸 보면서, 요 결론은요. 네. 윤석열 총장 말로. 그래요. 한번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려고. 그래요. 네,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이 가장 유명한 의혹 있잖아요. 옛날에 국회 출석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김명수. 너기 조금 전에 박사님이 문변 변호사라면. 그러면 이게 김명수 너는 사람한테 충성한 대법원장이다. 그러게.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군지 뭐 알아. 사람한테 충성한 대법원장. 이게 과연 국민의 대법원장이냐. 윤석열 총장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했잖아. 근데 김명수는 왜 사람한테 충성하냐 말이야. 왜 문재인한테 충성하냐 말이야. 왜 민주당 뭐 탄핵 그 2탄이나 김남국이나 말도 안 되는 깜냥 이수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충성하냐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게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나라. 물러나야. 오늘 그거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네. 법세련이라고 있죠. 시민단체 우리 네. 법치 세우는 모임. 네. 김명수를 고발했더라고. 아, 당연히 고발해. 뭐로?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그때 임성근 판사가 건강에 안 좋아 30kg 빠졌잖아. 사표 수리를 거의 안 해줬잖아. 네, 네. 이게 직권 남용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김도호 의원이 물어봤잖아. 김명수한테 탄핵 대화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김명수가 그런 이야기, 탄핵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김도호 의원실에 보냈잖아.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 시켜서니까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지. 그래서, 이번 것도요, 사상 초유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게 본 것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요,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러네. 현직, 전직은 있었죠. 양성태처럼. 그렇지. 현직 대법원장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대미문. 문재인이가 유일하게 공약 잘 지키고 있는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렇지. 이런 게 사건이 이런 겁니다. 이 공약 하나는 제대로 지키네. 전대미문 김명수 감옥으로. 마지막. 예. 마지막 결론 내려주세요. 마키아벨리. 예. 마키아벨리가요. 군주론의 예. 마키아벨리가.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를 마키아벨리로 가져오는데 예. 한석이 깜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명수는 처음부터 이게 까매 안 되는 놈이 놈이 아니고 까매 안 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으니 빨리 그 자리 지키기 어렵고 빨리 내려와라 요구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 마키아벨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지켜주겠는가? 그렇지.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이 포기하고 이렇게 문재인의 하수인이 돼가 사람한테 충성하는데 누가 지켜주느냐? 그렇지.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서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자 김명수뿐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스스로 지킵시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장은 우리는 용서치 않는다. 스스로 판사들 스스로가 나와주세요. 네. 그래야 사법을 지켜야 국민들이 사법을 따르죠. 법을 따르죠. 그 판결을 믿고. 어디 믿겠습니까, 이제? 자!